울퉁불퉁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 이렇게 어플로 수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드림도 했었는데 다시 막혀서 좀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고 조금 내려앉은 느낌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곽 눈코 한지 3개월 된 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개월 만인데 한 막 6개월 만에 본 것마냥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현재 뭐하고 지내셨는지 수술 후에 근황 토크 한번 나눠볼게요. 아, 수술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붓기가 워낙 제가 한 번에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붓기가 조금 있었던 편이어서 붓기 빼는데 집중하면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특히 산책 진짜 많이 하면서 다이어트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요새는 좀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요즘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저를 원래 알던 분들은 되게 잘 됐다고 얘기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돼서 병원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으셨고요. 보는 분들은 뭐 성형을 한 거를 막 아신다기보다는 그냥 뭐 예쁘다, 얼굴 작다 이런 소리 좀 듣고 있어요. 그때보다 엄청 작아지셨거든요. 본인은 요즘 어때요, 그런 거? 확실히 모자 쓸 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윤곽이 이제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항상 긴 머리로 해서 이제 광대나 이런 부분들 좀 가려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형에도 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머리도 좀 단발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그냥 거울 볼 때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울퉁불퉁하게 보였던 그런 굴곡진 것들이 사라져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사각턱이 조금 있어서 맨날 이제 턱포토스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옆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각진 부분이 사라져서 그 부분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코여서 복코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가 좀 오똑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좀 이렇게 콧대가 없진 않았는데 조금 더 높여주면서 뭔가 정리가 잘 된 느낌? 코 수술하니까 좀 어때요? 이 얼굴에서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 코가 얼굴의 중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가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 바르게 잡힌 느낌? 우리 옆태 사진 찍는 건 좀 어때요? 옆태도 이제 자신 있어요. 사진 찍는 게 되게 즐거워졌어요. 아니 그 왜 우리 1탄 영상 올라간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진짜 저랬구나. 사실 지금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옛날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때요? 지금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일단 눈도 생각보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눈이 제가 앞에가 좀 막혀 있었고 이제 수술을 했던 눈이지만 좀 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졸려 보이는 느낌도 있었고 좀 흐리멍텅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도 굉장히 또렷해지고 되게 시원해 보인다?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화장한 거잖아요. 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게 앞도 트이고 라인도 딱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서 눈이 확실히 눈매가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그거랑 눈 라인도 이제 잘 잡혔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원래는 여기 눈 끝쪽이 라인이 가다가 떨어지는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라인이 끝까지 잘 떨어져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수술하고 나서 뭔가 마인드 이런 게 바뀌었나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그때 살도 쪄 있던 상태였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다 주변에서도 예쁘다 해주고 하니까 계속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아기가 아직 어리긴 한데 이제 구별할 줄은 알거든요. 이제 4살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에 아무래도 부목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엄마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고 좀 놀래다가 금세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가서도 막 선생님들한테 우리 엄마 예쁘다고 진짜요? 왜 자꾸 자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민망하지만 좋지 않나요? 기분은 좋죠. 아이한테도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아, 그렇게 자랑하는구나. 애들도 네. 그게 보이나 봐요. 보이나 봐요. 신기하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사시는 우리 남편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요새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데서. 뭐 어떻게 달라졌어요? 약간 다시 새로 결혼한 기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뭔가 계속 예쁘다, 예쁘다. 원래 평상시에 막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다가도 이제 한 번씩 힐끔 보고,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주변에서 막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많이 물어봐요. 특히 눈이랑 코 정보 진짜 많이 물어보고, 윤곽은 사실 제가 주변 사람한테는 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가족한테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친남동생은 병원 알려줘서 코 수술 했어요. 진짜요? 네. 최근에요? 어때요? 동생도 잘 됐어요. 오, 웬일이야. 이제 얼굴 리모델링도 다 했으니까 자존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자. 제 1탄은 여기, 또 다른 영상은 이쪽을 봐주시면 됩니다.